오늘은 만성기관지염과 뇌수막염의 효과적인 다계장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계장풀은 논밭과 강가 등의 전국 어디서나 흔하게 서식하고 필요시에 언제든 쉽게 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닭의 벼슬을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게 되었고 달개비와 달구개비, 고니풀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꽃은 대부분 파란색이 많지만 간혹 흰꽃과 분홍색을 피기도 합니다. 특히 하루 만에 꽃이 시들어 하루만 피는 꽃이라는 뜻으로 데이플라워라 하며 이런 이유로 짧았던 즐거움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고 무독하고 간과 폐신장에 작용되고 압척초라에서 열내림과 요도염, 콩파첨, 몸 안에 물고임 현상, 설사, 인후통에 처방됩니다. 꽃에는 산토시안 색소인 데피닌과 코메리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생선을 먹고 두드러기가 났을 경우 꽃을 물에 달여 먹으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전초에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녹말이 들어있고 특히 아스코르브산이 35mg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스코르브산은 수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잘 알려진 비타민C를 의미하고 비타민C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 암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피부의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며 해로운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에 대한 예방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리 실험을 통해서는 발열 토끼의 체온을 현저하게 내렸으며 귀회각의 염증 반응에서 부종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이뇨작용이 나타났으며 신장과 방광 및 콩팥염의 유효함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질환에는 달개비 전초 12g에 물 700ml를 넣고 달인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침과 저녁으로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인체 임상시험에서는 감기와 천식갈의 기침 등의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130명의 환자에 대한 치료에서 모든 환자에게 유효성이 있었습니다. 만성기관지염 법제방법에는 다계장풀 30g, 신선한 것은 이산향을 물로 달여서 하루 2번에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이 치료방을 통해 130명 중에서 1-3일 이내에 109명이 체온이 정상으로 내려갔고 나머지 21명 환자는 4-5일 이상 지나서 열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계장풀을 짧게 분말가루로 제조해서 열이 심하고 감기가 잦은 환자 290명에게 하루 3스푼씩 끓인 물에 타서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290명이 감기 환자 중 단 한 사람도 발병하지가 않았다는 보고 내용이 전해져 큰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탕제를 만들어 4일 연속해서 감기 환자에게 복용해도 모든 환자에게 효과가 있어 자기 취향에 맞게 산재와 환재탕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하선염과 뇌수막염 합병증이 있는 환자에게 다계장풀을 1일에 3-40g을 달여 5명에게 복용시켰습니다. 그 결과 심했던 고열 증상이 내려가고 이하선 부종과 뇌수막염증이 가라앉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일이 걸렸습니다. 뇌척수막의 염증과 두통이 없어지는 데는 평균 4일로 나타났으며 구토가 멎는 데에는 2일이 걸렸습니다. 평균 입원 일수는 4.6일이 걸려 이하선 부종과 뇌수막염에 특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뇌수막염은 여러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해서 뇌의 수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뇌척수막염이라 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뒷골이 땡기면서 목이 뻐근하고 열이 38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에서는 다계장풀의 섭취가 혈당 저하 효과로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매우 유용한 제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당뇨병에는 신선한 압척초를 깨끗이 씻은 다음 하루에 20-30g을 물에 달여 하루 2회씩 마시면 됩니다. 그 밖에 파킨슨병에는 12-20g을 달여서 복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전신 부종과 간경변으로 복수가 찼을 경우에는 신선한 압척초 30-40g을 달여 먹으면 1주만 돼도 복수가 눈에 띄게 빠지게 됩니다. 방광염과 신장질환에는 다계장풀 40g을 차전초 한 양을 짓지어낸 즙에게 꿀을 약간 넣어서 공복에 먹으면 진전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잎을 잘라 소금물에 살짝 데친 다음 고른 양념을 해서 먹으면 산뜻하면서 입맛이 좋아지게 됩니다. 어린 잎과 꽃은 주로 부침개를 만들어 먹거나 샐러드 및 비빔밥 재료로 활용했으면 독특한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다계장풀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용량을 줄여 소량씩 쓰면 되고 냉증 환자는 대추를 첨가해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여성 자궁 흥분 작용이 있어 임산부가 과다 복용하면 유산의 위험성이 보고되었으니 주의해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